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오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진 뒤 저녁엔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KBS 어제 방영된 KBS 시사기획창 회장님 컴백홈 비밀은 이란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기 약 넉 달 전인 지난 4월 이 삼성그룹에서 뜬금없이 통 큰 사회 환원 뉴스를 내놨죠.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가운데 미술품 등 약 4조 원을 기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언론들은 13년 전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이 드디어 지켰다며 앞다투어 치켜세웠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13년 전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사회 환원을 약속한 건 미술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차명으로 물려받아서 조세 포탈한 삼성전자 주식 263만 주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11조 원이 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술품 등으로 이 4조 원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대신했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은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형량에서 특혜를 받고 또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 정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죠. 미국 테슬라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그리고 로봇까지 지금 영역을 넓히겠다고 해서 지금 화제입니다. 오늘 이 소식 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게요. 하도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지난 금요일날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니까는 매년 이상 무슨 데이를 개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자율주행 데이, 작년에는 배터리 데이, 올해는 AI, 인공지능 데이라고 했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이번 AI 데이에서? 그 일단은 이제 쭉 나열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제 개인적인 이제 소고는 예. 제가 매년 이제 CES를 가거든요. 가전 박람회. 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쉽게 예. 말하면 1월 달에 예. 야, 올해는 이런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해 예. 라는 걸 이제 미국이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예. 행사인데 사실 가면 뭐 이 물론 이제 TV가 뭐 70인치, 100인치 뭐 네. 세계 제일 큰 TV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사실 지난 4, 5년 동안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결국은 자율주행, 예를 들면 A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네. 젠슨 왕이 늘 보면 발제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모빌라이 같은 회사들. 그래서 왜냐하면 CEO가 직접 와서 막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예. 사실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진귀한 그렇죠. 강의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테슬라의 AI 데이가 지난 4, 5년 동안의 CES에 대해서 느꼈던 제 충격보다도 예.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네.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예.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요. 예. 지금 주가가 한 65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1200불을 얘기하는 즉 두 배가 올라간다고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10분의 1.
67불. 67불씩 낮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좋아하는 쪽하고 좋아하는 쪽이 극명히 나뉘고요. 예. 최근 들어 공매도를 아예 딱 선언한 분도 계시죠. 예. 야, 이 테슬라는 공매도를 확 눌러야 된다 이렇게. 예, 예. 자, 그런 와중 그다음에 또 NHTS라고 해서 미국의 이 도로교통 쪽에서 야,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사망사고가 니네 오토파일럿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예.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하겠어. 지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예, 예. 이런 중에 이제 AI 데이가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AI 데이는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인 거죠. 예. 그래서 뭐 혹 다른 분들은 야, 이 로봇이 나왔는데 이 로봇 데이로 해야지 왜 AI 데이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95%는 AI였고요. 5% 정도만 AI 가지고 로봇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정도의 미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내 기사에서 언론에서는 뭐 로봇 뭐 이상한 거 테슬라 봇 뭐 해서 그런 거로 주로 기사를 썼는데. 아, 거기다가 워낙 사람하고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통 예.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로봇이 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으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하고 그렇죠. 액추에이터가 예. 들어가 있던 좀 뚱뚱합니다 로봇들이. 예. 근데 굉장히 슬림해요. 그래서 형태학적으로도 다 굉장히 매력적인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셨을 텐데 결국은 그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은 AI다라고 보시는 예.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자, 말씀대로 19년도에는 오토노미 데이라 그래서요. 테슬라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가 뭐였냐면 우리 로봇 택시가 되면 우버 리프트가 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즉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로봇 택시를 여러분의 호출하실 때 바로 그쪽으로 서비스를 해서 앞으로 스테디한 캐시플로우 즉 끊이지 않게 계속 돈을 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사실 오토노미 데이의 핵심이었고요. 예, 예. 여기서 제시했던 게 짐 켈러라는 이제 결국 이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천재가 예. 21배 정도 이 컴퓨팅 파워가 세진 FSD 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FSD 칩이라는 거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니까 완전 자율주행 칩. 이건 차에 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작년도 제가 배터리 데이 때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배터리 데이는 4680 배터리라고 이제 대변이 되는 쉽게 말하면 야 이걸 보급을 해야 되고 로봇 택시를 많이 보급해야 앞으로 테슬라가 세계를 지배할 텐데 보급 속도가 너무 늦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던 게 배터리의 효율, 가격이었던 거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당시 이제 핵심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등가를 이루는 즉 프라이스 패러티가 킬로와트당 100불이다. 그 당시는 120불 정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걸 53불까지 낮추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작년도의 배터리 데이는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항속거리를 훨씬 길게 만들고 앞으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일부 내재와 일부 아웃소싱으로 균형을 맞추겠다. 그래서 아마 배터리 회사들의 가격도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의도도 좀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하고 그 발표 이후에 국내 배터리 주가들이 크게 하락했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재화하겠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19년도 오토노미 데이는 앞으로 로봇 택시를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가지고 택시를 구현해서 우리가 소위 말했던 라이드 헤일링 이렇게 즉 호출을 해서 타는 시스템이 자율주행으로 구현되면 자동차 소유 안 할 것 같다. 라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배터리 대 때는 이렇게까지 낮추면 자동차 가격을 2만 5천 불까지 낮출 수 있어라는 메시지였어요. 2만 5천 불이면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싼 거거든요. 이걸로 앞으로 대량 생산해서 어마어마한 수의 테슬라의 플릿을 즉 선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플릿이. 그래서 플리시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게 얘들은 개체 수가 많아야 데이터도 많이 몰고 올 수 있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택시, 로봇 택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데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 극단적인 시각이 엇갈렸냐. 야, 니네 사기꾼이다 이 테슬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를 풀겠다는 거며 니네가 자신만만했던 자율주행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니네 오토파일럿 갖고 사고 나서 사람도 죽지 않느냐. 공격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AI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현되게 되면 자율주행 된다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AI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되게 그림 위주로 나왔다면 이번 AI 데이는 처음부터 저희가 좀 의아했던 게 AI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쉽게 말하면 모집 행위라는 거예요. 리크루팅이죠. 쉽게 말하면. AI 엔지니어 리크루팅이다 이거는.
기술자들 모십니다. 이거 그렇죠. 기술자들 모십니다. 네. 그래서 청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애들은 가일죠. 그죠? 예. 못 알아들으면 듣지 마. 약간 이런 거였죠. 거기다가 미국 NHTS는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서슬파란 기관입니다. 예. 잘못되면 리콜에 대한 비용이 뭐 몇 조씩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기관인데 이 기관조차도 사실 기계에 오리엔트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AI라든지 이런 어떤 IT적 기술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NHTS가. 예. 예. 그렇다 보니 애들은 가의 의미에 야 NHTS가 내린 레귤레이션 즉 규제를 가지고 우리를 윽박지르려면 예. 너 이 기술 잘 봐. 우리 앞으로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이런 예. 메시지 전해져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후발주자들이 막 추격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기술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외계 언어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격하는 후발주자들의 의지도 많이 꺾인 예. 그런 거였고요. 자,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카메라, 퓨어 비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3단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예. 홍 원장님 그 면허 언제 따셨어요? 한 3, 40년 전에 딴 것 같아요. 3, 40년이면 나이로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20대 초반이죠. 그렇죠. 예, 예. 20대 초반이 되기 전에는 면허를 안 주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라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라는, 예. 그 애들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인지 판단에서 예. 인지는 사실 우리 눈이죠. 그죠? 예. 운전을 할 때. 예. 두 살, 세 살만 돼도 완벽하게 시각을 그렇죠. 가질 것 같아요. 보는 건 다 똑같지. 그렇죠. 근데 야, 이 정도 가속도로 저 정도에서 달려오게 되면 언제쯤 충돌될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 예. 우리 머리로 하는 거지 눈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다. 예. 즉 지금까지 자율주행은 카메라는 이미 뭐 삼성에서 만든 뭐 같은 경우는 1억만 화소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은 눈이 딱 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적 용어로 스테레오 비전입니다. 예. 두 개로 입체. 보기 때문에 심도, 뎁스가 예. 예. 보이는 거죠. 예. 예. 근데 카메라가 8대, 뭐 예. 모빌라인 11대, 그것도 화소수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응답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예.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인지를 못할까요? 뭐 카메라 눈만 많다고 해서 그게 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번에 테슬라데이에서 제일 있었던 게 뭐냐면 안구에 예. 결국 이제 시신경에까지 가야 되는데 안구에 예. 빛이 딱 들어오고 예. 이게 우리 대뇌 피질에 있는 시각의 피질까지 딱 도달되는 이 피질에 예. 해당되는 대뇌 피질에 있는 이 시각 세포들 예. 이 AI라는 겁니다. 즉 카메라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 뭐냐면 야 카메라가 맞냐? 아니면 라디오 웨이브 즉 음파를 줬다가 음파가 돌아오는 이 펄스를 가지고 앞에 뭐가 있다 없다를 구려하는 예.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예. 그 레이더 다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 야 이것도 불충분해. 그렇지. 예. 레이저 빔을 쏴서 빛이 돌아오는 속도 더 빠르죠. 음파보다는 빛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레이저 빔을 쏴서 돌아오는 왜냐하면 돌출되어 있는 건 먼저 도달할 거고 더 뒤쪽에 움푹 패여 있는 건 늦게 도달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로 3D를 구현하는 게 예. 사실은 제 이 라이다입니다. 근데 라이다 워낙 비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융복합하면 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용어로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놈저놈이 다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한 녀석이 실수를 해도 다 그렇죠. 붙잡아주니까. 눈 비오고 그러면 카메라가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게 그렇죠.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장단점이 각각 다 있거든요. 센서들이. 네. 자, 근데 테슬라는 계속 고집을 했어요. 네. 퓨어 비전은 뭐냐면 온리 카메라만 쓰겠다는 거예요. 카메라만 가지고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거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 테슬라가 얘기했던 퓨어 비전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로봇이라든지 이 확장이 되는 부분에 범용성이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 로봇에다가 라이더를 달아놓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로봇이 한 30분 가다가 퍽 정지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로봇이 자꾸 뚱뚱해지는 이유도 배터리도 많이 넣어야 되고 예, 컴퓨터 그렇죠. 갖다 넣어야 되고 아, 라이더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한 테슬라 봇을 보게 되면 사람보다 더 여리여리하게 아주 예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야 과연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모든 컴퓨팅 파워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조 컴퓨터라는 외부 쪽에다 전부 다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로 이제 클라우딩 로보틱스 브레인리스 로보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디바이스들, 즉 자동차 이외 다른 것들로 확장될 걸 고려해서
카메라만 가지고도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카메라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자율주행하고 그러는 게 구글도 예.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지만은 이 카메라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니 레이더 같은 거로 해서 이걸 그 검색하고 보고 그렇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럼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예예.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하겠다 우리는. 그렇죠. 그게 가능한 됩니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농담 삼아 했던 게 뭐냐면 사람 눈에서 레이저빔 나가냐. 그렇지. 왜냐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린 사람은 눈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운전을 해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시신경에 예. 관련된 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이번엔 뇌를. 그건 맞는 말이네. 네. 예. 미친 듯이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번에 AI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뭐 다른 거 아니죠. 뭐 느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보는 걸 가지고 즉각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까지만 예. 하는 게 이 도조 컴퓨터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도장입니다. 태권도장, 유도도장 예. 하는 일본 말이 도조인데 예. 학습의 장입니다. 이게 결국 예. 도조라는 게. 그래서 도조 컴퓨터를 세계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 파워풀한 슈퍼컴퓨터로 만드는데 이것도 병렬 연결이 즉 50만 개 이상의 이 기본적인 유닛이 확장될 수 있는 병렬형 컴퓨터로 만들겠다. 그게 지금 그러면 이번에 AI 데이에서 도조 칩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데이에서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군요. 테슬라가 발표한 거는 자 우리 이제 필요 없이 우리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레이더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돈 많이 들고 에너지 전기 잡아먹는 거. 카메라로만 우리 구현하겠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뇌에 해당하는 이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겠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도조다. 그렇죠. 하필이면 일본 말이긴 하지만은 뭐 그거야 뭐 그 사람들 일론 머스크가 지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두 개가 핵심이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나중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데까지 응용할 수 있니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로봇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실 핵심은 보는 거. 아까 이제 그 퓨어 비전.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번에 소개가 됐습니다. 한 3시간 예. 가량 소개가 됐는데 예. 사실은 다 이제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예. 이거죠. 보통 이제 이 모노 카메라, 싱글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 하나가 보는 것도 굉장히 보니까 철학적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은 게 카메라라는 게 보통 볼록레지처럼 둥글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변 부부가 왜곡되죠. 예. 이 왜곡을 전부 다 이 컴퓨터를 갖고 잡겠다는 겁니다. 쉽게 네. 보정을 하는 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보정을 하겠다. 그리고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이게 뇌가 아주 조그만 뇌가 들어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고라는 게 계획되어 있는 대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돌발 변수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 컴퓨터가 뭐 시퀀스 단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시간으로 뭔가 일어날 때 반응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이 FS칩에다 설치를 해놓고요. 이거는 학습된 거를 나중에 OTA, 오버디에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조 서버에. 컴퓨터를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도조 컴퓨터라는 게 아웃소싱으로 네. 예를 들면 다른 이제 슈퍼컴퓨터에다 우리 빌려서 했다면 네. 이제는 인하우스 컴퓨터가 필요하다. 근데 테슬라만의. 네, 테슬라만의. 근데 다른 건 너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도 뭐 컨트롤 해야 되고 예. 앞으로 이런 데이터는 어디다 차곡차곡 쌓는데 어디서부터 쌓을 건지 이런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대한 또 부분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시각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테슬라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자동 운전을 할 때는 신호등이 빨간색 되면 멈춰야지라는 우리끼리의 합의가 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파란불 다음엔 주황불, 주황불 다음엔 빨간불, 혹은 뭐 사구 신호등이면 좌회전 신호라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치로 아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야 대한민국의 이 신호등은 사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데 이거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야 한국 신호등 이렇게 생겼단다라고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줬던 거를 보통 우리가 코드 1.0 혹은 소프트웨어 1.0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예. 이번 테슬라 대에서는 매뉴얼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아마 이 뭐 한국도 이번에 그 뭐죠 그 뭐죠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제
이게 그린 뉴즈라고 갑자기 네. 그린 뉴즈 생각났네. 그린 뉴즈라고 우리가 저 이제 이 그 디지털 이제 뉴딜 예, 예. 두 개를 했을 때 사실 그 디지털 뉴딜을 했을 때 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왜 입력하는 거 디지털 눈깔 붙이 인형 눈깔 붙이기라고 예. 우리 폄훼했던 게 바로 예. 데이터 라벨링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람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아웃소싱 해줬다가 예. 야 이게 너무 데이터가 많이 쏟아지니까 할 수 없어서 인하우스 개념으로 1,000명을 고용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1,000명이 직접 데이터 라벨링을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그 어떤 도로 정보나 교통 정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AI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이 중에 95%는 버려야 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액기스만 추린다 그러죠. 액기스를 예. 추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많은 이제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저기 뭐 엔비디아에서 사다 쓰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사다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용도가 안 맞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 테슬라가 무서운 건 뭐냐면 장애물이 생기면요. 예. 직접 해결해요. 장애물을. 예를 들면 배터리도 야 이거 우리하고 안 맞는 배터리 계속 쓰다 보니까 우리 직접 만들자. 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버한테 종속당해? 야 그럼 내가 직접 플랫폼 만들게. 예. 그래서 이번에 AI 데이를 하고 나서 미국 쪽의 언론을 제가 쭉 한번 뒤져봤는데요. 야, 이건 뭐 우리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렇게 액션이 강한 이 파운더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지금 보면 이제 뭐 짐 쿡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창립자가 이제 이 가고 나니까 스케일이 작아졌다는 거죠. 예. 근데 야 장애물 있으면 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역량을 집중해서 넘어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테슬라 버텨낼 수 있겠어라고 사실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자 예전에 배터리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모델 3가 나올 때 메탈의 이종 접합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미늄하고 철판하고 용접을 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용접이. 예. 그러니까 자동차 지역에서는 병신들 쉽게 말하면 이것도 못해? 예.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70개 되는 부품을 용접을 했던 거를 한 방에 다 캐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이걸 보고 우리 포스코에서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이거 이걸 할 수 IT 기업이 이걸 할 수 있나? 예. 그렇게 됐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1.0은 예. 모빌라이라는 회사가 제공을 했는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엔비디아로 바꿨어요. 야 이건 훨씬 낫겠지. 근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3.0은 직접 만들어버렸어요. 그 4.0은 내년도에 또 나온대요. 예. TSMC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FOD 4.0 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직접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통신 포스트 5G 통신사에 너무 귀속되니까 야 스타링크 직접 띄워. 우주에 위성을 띄워요. 예예. 직접 다 한다 이거죠. 그렇죠. AI도 사실은 AI를 훨씬 잘하는 기업들한테 아웃소싱을 웬만한 기업들은 주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AI를 직접 내재화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동차 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는 기술인가. 그러게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더 제가 이번에 놀랐던 건 뭐냐면요. 2분기 실적이요.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계속해 말하면 10%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자동차 업체는 4%에서 한 6%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 R&D 코스트를 전부 다 지불하면서도 이익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야 연구개발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못 버텨낸다. 왜냐 우리는 계속 메인트런스 즉 차세대 자동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예.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그렇게 쏟아부으면 우리 못 버텨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우주에도 띄우고 이게 물론 관계 회사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예. 얘들이 융복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구나. 예, 굉장히 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번에 칩 D1이라는 칩을 내재화시켰고요. 그게 도조. 이, 예, 도조의 예. 가장 기본 단위인 칩을 예. 만들어서 이걸 병렬 연결을 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조 컴퓨터, 슈퍼 예. 컴퓨터죠 이거는. 예. 그걸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엑사팟이라 그래서 잠깐 거기 나가기 전에 제가 네. 궁금한 게 몇 가지 지금까지 중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궁금한 걸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잠깐 말씀 너무 그냥 그 열정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비속어가 예. 잠깐 튀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한 가지는 예. 그 아까 그 도조라는 그 슈퍼컴퓨터 칩을 직접 이제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뭐 이거 사려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게 부가 기능인들이 필요 없는 예, 기능들이 맞습니다. 많아서 예. 도조 컴퓨터라는 걸 그러면은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마다 다 그럼 그게 갖고 있는 거예요? 두뇌로다가? 자, 이렇게 보죠. FSD 칩이라는 건요. 자율주행 칩.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CPU, GPU, 그다음에 NPU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차가 아주 가장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면 예. 웬만한 자율주행 차는 지금도 컴퓨터가 꽉 차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작은 칩 하나로 지금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019년도 예. 오토노미 데이에서 공개가 됐던 FSD 칩이고요. 예. 이번에 말하는 도조 컴퓨터는 아예 본사에다 큰 컴퓨터실을 갖춰놓고 예. 컴퓨터를 엄청난 지금 이제 이 스케일로 만들어낸 예. 거죠. 예. 얘는 뭐냐면 트레이닝, 학습을 시켜요. 아까 제가 라벨링 얘기하다가 딴 얘기 적어서 했는데 예. 사람이 직접 라벨링 하던 건 더 이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데이터가 모이는 게 지금까지 이 테슬라가 축적한 데이터가 한 50억 마일이 넘습니다. 전 세계 한 12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네.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누적된 게 50억 네. 마일인데 예.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이제는 차가 너무 많이 팔려서 예. 1년에 축적되는 양이 60억 마일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매달려 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가장 우리의 이상적인 모양으로 설계를 하고 예. 이걸 가지고 앞으로 테슬라 차들을 늘는데 확장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는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디스피리티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해서 DCA라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분산 병렬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계속해서 확장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세계 5위 정도 슈퍼컴퓨터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건 1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칩을 갖다가 잔뜩 이제 장착한 네, 그 그렇죠. 서버를 뭐 예. 아시아면 아시아권 하나 뭐 미국은 미국권 하나 해서 그 돌아다닌 테슬라 차량들이 계속 보내주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해서 처리하고 또 나중에는 이 컴퓨터들이 차량들하고 연결돼서 그렇죠. 컨트롤하는 그 기능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컨트롤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습은 이 큰 컴퓨터 내에서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 있는 뭐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실시간 개입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역은 계속 사고가 다발 지역이다. 왜냐하면 차를 운전할 때도 계속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돼 있다면 예. 예를 들면 뭐 교통 위임량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특별한 공간은 계속 개입을 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컴퓨터 속도가 지금 이제 아까 이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좀 어려운 용어라서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장 작은 이제 이 부분이 이 트레이닝 노즈라고 해서 우리 노즈라는 거는 데이터를 구하는 최소 단위를 노즈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통 우리 블록체인에서 한 명 한 명이 이제 10분마다 바뀌는 블록체인 네, 그게 노즈라고 보통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레이닝 노즈가 보통 이제 이 1024 이제 기가플롭스라 그래서 1초에 1조 번 정도 연산하는 게 가장 기본 단위인데 요거를 354기를 모아서 얘들이 D1 칩이라는 조그만 칩을 만든 거예요. 이 칩을 5개를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 5개 25개를 가지고 모아 가지고 트레이닝 타일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초당 9000조 번.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칩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다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물에 슈퍼컴퓨터를 넣은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 보통 컴퓨팅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엑사팟이라고 해서요. 1초에 110경을 연산합니다. 네. 110경 번을. 예. 자, 그럼 컴퓨터가 빨라진다는 거는 물리 세계에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오 하다 쾅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한 2-3초가 걸린다고 쳐보죠. 그렇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3초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예. 컴퓨터가 1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경 정도를 연산한다면 네. 이 물리세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훨씬 더 빨리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도조 컴퓨터가 했던 건 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맵으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지만 제 면허를 제가 20세에 딴다고 얘기했던 게 20년 동안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 경험을 하면서 가속도 아니면 속도, 심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이해하고 뇌가 그것들을 축적해 가거든요. 그 경험을. 이걸 이 도조 컴퓨터가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테슬라 차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 예, 바깥에 그 두는 거죠. 바깥 서버에다가 예, 예. 곳곳에다 센터에다가 그걸 줘서 계속 통신하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테슬라는 원래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율주행도 이제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러지만은 근데 그런 칩을 갖다가 설계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네들한테 딱 그 특화된 그런 칩을 만들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으로 그런 칩 설계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은 훨씬 더 잘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예. 굳이 왜 직접 다 하려고 그러나요? 그게 더 어떤 그 효율성이나 면에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미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주식시장도 중국은 이 G2가 서로 막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산체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허벅지에 스스로 자해를 한 것 같아요. 중국이. 예. 왜냐하면 자본가들하고 또 이제 일반 이제 인민들하고의 격차가 벌어지고 예. 약간 인민 봉기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아마 감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자본가들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천재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했던 4명의 치프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인도인이었습니다. 아하.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가장 너지라고 그러죠. 괴짜 천재들. 괴짜들. 괴짜 천재들이. 머스크도 뭐 괴짜. 괴짜죠. 아니네. 그러니까 네. 뭐 저 뭐 도지코인 이런 얘기. 사실 네. 안 했으면 좋은 얘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신뢰를 좀 떨어뜨렸는데 네. 네. 천재들이 또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네. 그 천재들이 이 테슬라에 바글바글 한다는 게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이 저 R&D 코스트에 대한 언급도 드렸는데 예.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천재 몇 명이 크게 크게 마디마디를 바꾸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FSC 3.0을 만들었던 짐 켈러라는 양반도 별명이 외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가는 데마다 반도체가 새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요즘 애플도 칩을 만들고 각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천재들의 덕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 그래서 TSMC의 파운드리가 갑자기 대박이 난 거죠. 예, 예. 이 테슬라도 아마 TSMC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사실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실제 이 IT 업계에서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D1이라는 칩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엑사팟이라는 슈퍼컴퓨터라는 이 도조 컴퓨터는 사실 칩서부터 이 슈퍼컴퓨터의 어떤 클러스터까지를 전부 다 테슬라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 센싱, 즉 카메라로 봐서 이걸 모든 연산하는 모든 거에도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설명을 제가 이 건너뛰다 보니까 아마 좀 이해는 안 가실 텐데 아니 대충은 이해가 가요. 사물을 어떻게 아니, 이해하고 예. 멀티 카메라, 즉 8개 카메라가 예. 예를 들면 각각 다른 데를 볼 텐데 여기서 이 오차가 발생하거나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곡을 보정해서 갖다 붙여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눈이 두 개지만 카메라는 여덟 대잖아요. 예. 360도를 보잖아요. 예. 이 360도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 왜곡 없이 다 갖다 붙인다는 거고요. 엔드투엔드 록이라 그래서 끝마디를 다 갖다 붙이는 기술도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기술적인 우리 허들 넘기 어렵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이번에 치프 엔지니어 와서 전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충격을 좀 준 거거든요. 야 카메라만으로 되네? 또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듯이 야 이 레이더하고 카메라하고 두 개가 버무려져야 덜 네. 위험한 거 아니냐인데 이게 진짜 사고가 일어날 때는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레이더가 맞냐 카메라가 맞냐를 가지고 예. 여기서 지연이 되는데 야 이렇게 했더니 500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났는데 이걸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0만 마일까지는 지금 카메라만 가지고 왔는데 사고가 전혀 안 났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싸울 때 아예 하나를 딱 띄워버렸더니 예. 하나가 더 깔끔하더라. 그러면 이 레이더가 가진 고유 특징이 있지 않느냐. 이걸 그럼 어떻게 극복하냐. 그랬더니 이거를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두 개가 계속 제가 신호를 같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걸 지금까지 계속 학습을 시켰더니 예. 레이더가 좋았던 장점들을 카메라가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게요. 아니 그걸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팔리는 차들이 계속 그 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애를 갖다가 점점 이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이번에 AI 데이에서 이런 비전을 테슬라가 발표를 했으면은 예예. 정말 다른 자동차 회사 제조사들은 저기는 정말 넘사벽이네. 저기는 넘을 수 없네. 이런 좀 두려움 같은 거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주식시장에서도 고민이 예.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되니까 주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예. 일론 머스크가 물리학을 전공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물리학을 아마 전공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접소부터 예.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도 이번에 이제 프레이드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차가 나왔어서 제로백을 2.2초대까지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모터에 카본을 더 감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써멀 매니지먼트, 연력학에서도 새로운 기술들 27개를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서 이 장애물에 봉착하면 건너뛰는 방식이 기존 업체들하고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장애물을 다 넘지? 예.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천재들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가 매년 돼요.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 어디니? 라고 학생들은 설문을 했을 때 계속 1위, 2위가 테슬라 아니면 스페이스X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천재들이 몰리고 싶고 이번에도 리크루팅, 즉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는 취지로 한 게 이번에 AI 대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보고 나서 자극을 느끼거나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겠죠, 이 회사에. 자, 그러면 이 테슬라가 제시했던 기술 표준이라든지 방식 자체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많은 기업들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시차는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언젠간 자율주행은 구현됩니다. 되는데 누가 제일 빨리 가느냐가 핵심인 게 빨리 가는 쪽이 시장을 상당히 많이 얻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 테슬라는 오토노미 대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로봇 선단, 로봇 택시 선단을 쫙 끊어놔야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일단은 득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번에 Q&A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AI 대회가 다 그 되고. 재미있는 얘기 잠깐만요. 네. 속보 하나 들어와서 이거 네. 전해드리고 그 재미있는 얘기 바로 좀 해주세요. 기상 속보 잠깐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돼서 산사태 발생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은 호우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산사태 취역 지역 주민 그리고 방문객 등 산지와 인접해 있으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외 활동 자제하고 계곡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에는 산지와 인접한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 산으로부터 좀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 집이나 마을 회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재미있는 Q&A 뭐였는지. 미국만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 테슬라가 그럼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50개국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미국만 성공하면 이 똑같은 모델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건 문제없다. 그렇겠죠. 예. 네. 그게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요. 통신 시스템이 다르다. 맵이 다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자율주행에서 앞서 있다고 지금까지 평가를 받았던 구글 웨이모는요. 예. HD 맵이라고 해서 고해상도 맵하고 예. 자동차를 정치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디 있지? 그다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라는 부분을 이 지도 베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 있는 이 HD 맵이 구현돼야 되고요. 모빌라이라는 회사 역시도 카메라만 썼지만 맵은 완벽하게 구현해놔야 차가 안전하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SD 맵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데피니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충 지도만 있어도. 내가 보는 삶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게 할게. 그래서 에너지도 컴퓨팅 파워도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폄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야, 그거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그게. 그러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AI 대해서 보여줬던 모든 제발 이 과정이 오늘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합니다만은 한번 면밀히 보시게 되면 사실 이번에는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그동안 걱정했던 요소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냥 저희가 느낀 건 야, 이 정도까지 준비했어 얘들이? 라는 부분이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AI 데이 이후에 이 반응들이 어떠냐면 야, 이건 미국에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있었냐 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그 정리하면은 카메라와 그 대충에 비하면 좀 그 구린 맵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똑똑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에다 그걸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상이 된 것도 이 복잡한 HD 맵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예. SD 맵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글 맵이나 예. 우리 T맵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야, 지금 그럼 뭐 애플 카는 뭐 그 다른데 뭐 벤츠도 좀 자율주행 뭐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AI 테슬라 이거 보고서는 좌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좌절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은요. 예. 이 전 천재들끼리 통한다고 보는 게 이런 솔루션이 있었어. 그럼 나도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 표준을 만들고 나서 선도자 역할을 좀 했습니다. 테슬라가. 예. 예를 들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지금까지는 100불 언더로 떨어질 거라고 아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배터리가. 테슬라가 저렇게 나가니까 아마 대부분도 아마 팔로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AI를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는 분명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따라가는 흐름도 나올 거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앞서서 그렇게 구현을 한다면 많은 업체들이 아마 방식 자체를 좀 전환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예. 사실 그 테슬라는 인정을 하는데 예. 머스크가 사실 그동안 워낙 구설 좀 입을 좀 많이 터는 바람에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 택시도 원래 2019년에 말하면서 100만 대를 갖다가 2020년까지 보급하겠다고 그때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저길로 가야 되는 건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거기가 끄떡여지는데 예. 머스크가 말한 게 그동안 신뢰를 워낙 잃어서 아 저게 되겠어? 그리고 또 누구는 말하기를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번 세기 지나기 전까지는 힘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술적인 이 내면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예. 그리고 AI 데이나 배터리 데이나 오토노미 데이 같은 거를 개최를 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제품이나 상품을 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알고리즘하고 시스템을 전부 다 공개하는 회사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도대체 얘들이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거는 야 우리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뭐 2년 뒤 3년 뒤에 자율주행 됩니다라는 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레벨이 뭐 5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하나 확실한 아까 이제 홍 반장님 말씀드렸더니 아니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이걸 다 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처음부터 다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현하려고 했더니 자꾸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공법을 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이게 네. 한국의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나 아마 이병철 회장 이런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지. 예. 회사 만들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미국에서도 왜 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가장 뭐 이 저 일론 머스크를 지켜 세웠냐면 장애물을 극복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칩이 자꾸 방해되니까 칩을 직접 만들어버리고요. 예. 슈퍼컴퓨터가 보통 임대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아마존의 AWS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쉽게 클라우드 그렇죠. 컴퓨터는 예.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야, 앞으로 무한 확장 즉 50만 개까지 병렬 연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를 만든 거 아니겠죠. 이어붙이면 된다. 그렇죠. 이어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다 만들어놓게 되면 상호 연락이 또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직접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수직적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직 계열화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애플식 생태계죠. 예. 왜냐하면 우리 그렇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만 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엔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이게 잘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애플도 그래서 2024년도에 차 만들겠다는 게 이 움직임을 감지한 거예요. 예. 테슬라가 애플이 되게 못 놔두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테슬라와 어느 정도 필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차 만드는 건 아웃소싱 좋겠다. 이게 네. ODM이라고 그러죠. ODM. 뭐 마그나가 만들든 아니면 뭐 현대차가 만들든 누구한테 대충 만들어라. 내 차를. 대신에 차를 만드는 모든 두뇌와 센서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와 자율주행이 구현된 시점에 애플은 맞불작전 놓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애플은 지금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글도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글은 약간 좌초가 됐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웨이모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뭐 깡통같이 생긴 차 돌아다니는 거 처음에 차 만들다가 문제가 심해서 예. 그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꿨죠. 차는 이번에는 뭐 크라이슬러의 퍼스피카라는 예. 차를 이용한다든지 예. 아니면 무슨 뭐 제규어의 예. 뭐 아이페이스라는 차를 이용한다든지 이 차를 다른 차를 해서 예. 뒤에 설치를 했죠. 이렇게.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좀 봉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걸 만약에 아까 퓨어 비전 카메라만 가지고 극복을 해낸다면 이거는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봇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로봇 얘기도 잠깐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이 KBS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인지 판단이 되면 제어가 그 다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터를 돌려서 시속 뭐 300km로 달리게 하는 게 차라면 회전력을 가지고 여기다 리듀스라는 감속기를 달면 관절 운동이나 왕복 운동이 됩니다.
그걸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로봇은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터 뒤에다가 엔코더라는 걸 달아요. 그건 뭐냐면 모터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까지 다 실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앞에 있는 펜을 집으려면 이 손가락 두 개를 우리는 누드락 보자마자 오차 없이 딱 집을 수 있지만 예. 로봇은 예. 허리도 돌아가야죠. 예. 넥도 돌아가야죠. 예. 어깨 돌아가야죠. 관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수십 개 액추에이터가 상호 연계가 돼야 예. 이게 오차 없이 그렇지. 집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거는 이 제어의 끝판왕입니다. 예. 자, 근데 인지 판단이 되면 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을 내놨던 데는 많았죠. 로봇을 막 내놓는 기업 많은데 이 로봇들이 왜 이렇게 다 전능한 수준일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연산입니다. 뇌가 아주 똑똑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잘하고 있는 게 네이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봇을. 예. 네이버 랩스가 만든 로봇은 브레인리스 로봇 아니면 클라우드 로보틱스라고 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를 클라우드 컴퓨터에 넣어놓고요. 통신을 가지고 로봇을 움직여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뇌가 없는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로봇이 되려면 통신이 되면 되는데 아마 이번에 네이버가 신사옥을 지으면서 주파수를 따로 할당받았어요. 지연성이 제로인 주파수를 따로 받아서 이 건물 내에서만큼은 로봇이 지연 없이 움직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클라우드에다가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ROS거든요. 예. ROS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 로봇은 통신만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어, 클라우드 안에 완벽한 제어가 될 수 있는 뇌가 있으면 로봇의 이 하드웨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로봇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왜 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회사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도조 컴퓨터가 완성되게 되면 아까 말씀한 인지 판단 제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KBS 나 잘 만들지 왜 로봇까지?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듈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예. 도조 컴퓨터를 만드는 쪽에서는 많은 이 시스템들이 또 응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것도 재밌는 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기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거 오픈 소스로 개방할 겁니까? 얘기했더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개방을 해? 결국은 돈 받아야지. 이제 결국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 도조 시스템을 외부에 팔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돈만 주면. 돈만 주면. 네. 그러니까 애플하고 똑같은 거죠. 네. 결국은 이 시스템을 외부에 팔 생각도 있으니 네. 그 대신에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첫 번째 디바이스로 차 이외의 디바이스. 왜냐하면 얘들이 뭐 비욘드 더 일렉트릭 비클 플릿 해가서 야 차 이면에 그다음에 뭘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네. 근데 그 첫 번째 답이 로봇이었어요. 네. 자, 근데 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만 다 되면 자동차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면 사람 목숨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중장비, 예. 농기계, 예. 그다음에 어번 에어모빌리티, UAM, 예. 그다음에 로봇 예. 이런 쪽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만 하나가. 자동차만 되면은. 그렇지. 자동차 예.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웨펀. 무기. 예, 예. 무기가 예를 들면 장갑차, 탱크, 예.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I대 핵심은 우리가 20살에 면허를 따듯이 굉장히 많은 이 물리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예. 이 도조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을 완성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내년도에 도조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신경망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예. 모든 자동차에 이 지식을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테슬라의 다음 스텝으로 얼마나 이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번에 1분기 실적할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AI 로보틱스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00 그때 몇 년도에 17년도인가 19년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를 빼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테슬라지 테슬라 모터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 뭐였냐면 이미 이런 어떤 생태계를 생각하면서부터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이 범용 기술을 가지고 범용화, 상용화, 확장성.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완성되면 한국도, 영국도 된다는 확장성이 있는 거고요. 예. 자동차만 된다면 로봇도, 무기도 다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범용성과 확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아이폰 쓸 때 처음에 이 스위치가 없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예.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버튼 만들지 마. 그래야 모든 게 터치스크린으로 돼. 예, 예. 라는 것처럼 퓨어 비전, 카메라만 가지고 다 승부를 내.
그래야 다른 곳 쪽으로 범용화가 된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차를 예를 들면 라이다 레이더를 이용해서 차를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극복했어요. 예. 이 카메라만 가지고 굉장히 싸기 때문에 범용성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또 이 비싼 라이다를 로봇에 얹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범용성과 확장성을 늘 염두에 두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게 이번에 AI에 대해서 했더니 저희가 좀 무섭게 느꼈던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테슬라가 모든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천재들이 또 테슬라의 치프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보여주면 또 다른 솔루션과 해법을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제가 자동차를 저는 20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이런 전 분야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러게요. 그게 아주 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나 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를 무섭게 보는 이유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어떤 방송에 와도 테슬라만 자꾸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을 너무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